어제 갑자기 어제 저녁에 운행을 하는데 제 운전석 쪽이 좀 어두운 거예요. 이상해서 이제 하차를 해서 봤는데 하향등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중고차를 사다 보니까 보통 중고차를 사더라도 그 자동차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이 차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구 타입을 뭐 거의 뭐 동일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전구 타입을 보려고 물론 이제 바로 이제 부품점 가가지고 구매를 하면 되지만 또뭐 차종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입력하고 뭐 바로 알겠지만 그냥 그래도 그냥 어차피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래도 이제 볼겸 해서 이제 전구를 꺼내 보려고 아침에 오늘 아침에 그래서 당연히 제가 예전에 이제 이게 같은 차를 오랫동안 타게 되면 그 차에 대한 박사가 돼요. 뭐 어떤 걸 교체를 하고 어떻게 푸는 방법, 순서들. 근데 전 이제 이 그랜드 스타렉스가 이제 지금 이제 두 달째다 보니까 뭘 풀고 조이고 이렇게 한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래핑하는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으면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10mm, 12mm 볼트를 두 개를 풀리면 이게 빠지겠거니 하고 풀렸던 거예요, 아침에. 내가 근데 황당해가지고, 그걸 떠나서, 전구를 교체하는데, 물론, 부득이하게, 아예 그냥, 대로, 케이스대로 풀려야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장착이 된 상태에서, 전구 정도는 교체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일반 소비자를 떠나서, 정비하시는 분들도 욕을 할것 같아.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냥, 공간이. 보시면,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나마, 상향등은, 좀 공간이 있어. 아니, 배터리를 빼면은 되겠어. 근데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안에가, 타입이 어떻게 물려있는지, 이제, 차종마다 다르니까, 이제, 보려면, 이제, 빼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풀었어요. 10mm 볼트 두 개, 12mm. 빼려고 보니까 안 빠지는 거야. 씨, 왜안 빠져? 됐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릴에 걸리는 거야, 그릴에. 그러면 요 전조등 하나 빼려고 그러면 그릴을 다 분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뭐 차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 응? 내가 지금, 아니, 빼려고 보니까 안 빠지는 거야. 그랬더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고정된 상태에서 교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전구를 뺐어요. 일단 빼봐야 어떤 저기 뭐야 형식으로 이 뚜껑도 겨우 빼. 손 하나 겨우 들어가. 이거 손큰 사람은 돌아가지도 않아. 정비하시는 분들 욕좀 하시겠어요. 제가 보면 이거 전구 교체하는 거 공임이 많이 받아야 될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아침에 전구를 이제 뺐는데 보니까 전구가 나갔죠.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H7, H7 타입. 요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까 부품점에 들어오는 길에 요거를 구매를 했어요. 일단은 저는 항상 이렇게 뭐든지 사면은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유분 하나씩 꼭 뭐든지 저는 뭐든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할게 요건데 어차피 똑같죠. 그래서 자 요거를 교체를 할 겁니다. 교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와, 이거 교체하다가 욕 나올 것 같아. 아까도 보시면 참, 내가 지금 아예 조립도 안돼 있어 지금. 보면은 와, 내가 진짜 욕이 절로 나오더라고. 지금 보면 아니 지금 여기 이제 전구를 껴야 돼 이제. 전구를 껴야 되는데 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빼는 거 어떻게 뺐어요? 뺐는데 와 이건 말이 안돼 지금 여유분이 손이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아 지금 이 상태에서 전구를 꼽고 와 이건 진짜 너무한 거야 진짜 어떻게 차를 이렇게 만들어 세상에 말도 안돼와 이게 뭐든지 분해는 쉬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유 꽂고 와 진짜 아까 이거 풀리는데 일단은
이렇게 놓은 다음에, 넣었죠? 넣었죠? 넣은 상태에서, 키가 물려야 됩니다, 이게. 물린 것 같아. 이게 손이 큰 사람 대도 안 해, 진짜. 이 공간을 봐봐. 이게 뭐, 뭐를 어떻게 넣으라는 거야, 이게. 와, 진짜. 아니, 정비 하시는 분들 진짜 이거 욕좀 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이거는 뭐, 일반 여자들이 가를 수 있게라도 해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응? 이거 이렇게 가기가 힘들다고? 아참 지금까지 수많은 차를 만나면서도 전조등 가는 거 이렇게나 힘든 건 줄. 어느 정도 가를 수 있을려 모르겠다. 아니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안 돼, 안 돼. 됐다. 아씨, 이제 됐다 이제. 오, 됐어, 됐어. 됐어. 딱 하고 그랬어. 자, 이제 전조등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시 맨손으로 해야 돼. 장갑 끼면 안 돼. 키를 꽂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 안개등. 이거 안개등도 가르려면, 안개등은 어떻게 가려야 돼? 안개등도 뒤에서 가려야 되네. 들어가갖고, 어? 야, 씨. 안개등 가르려면 얘를 분해하는 게 빠르겠다. 응? 야, 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네, 여기는. 아무튼 다 갈았다라는 거. 예. 대기도. 이왕이면 한 공간이라도 이렇게 쓸수 있는 대로 주차를 해야 돼. 왜냐면 저쪽 양쪽 다못 쓰니까. 주차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내리면 일로 올라온다는 거죠? 아, 예. 지금도 거품을 버리셨나봐요? 볼, 한번 야, 해봤는데, 그래도 올라와요? 네. 아, 예, 알겠어요. 뭐야? 배관, 뭐냐, 얘네? 병도 이렇게 있나 보네? 야, 이거는 참 미스터리한. 참 어이없게 해놨나, 어이없게 해놨어. 야, 참. 말도 안 되는 시공이야, 이거는. 여기 하수병 안에, 하기가 나중에 누수되면 오히려 이게 날 수는 있겠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잠깐만요. 가둬서 버려볼게요, 가둬서. 그냥 한꺼번에 양을 봐야 되니까. 저 온수병은 냉수병을 타고 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런 참 미스테리한 구조네. 예,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시공이 절감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오히려 여기서 누수가 됐을 때뭐 하수병을 타고 내려가게끔 뭐 그런 것들은 없지 않아 있겠는데 반대로 하수물이 차면은 배관 타고 또 거꾸로 들어가겠어요. 야, 저
장비도 들어가는 것도 쉽지도 않겠다. 이거 뭐 수석션도 쉽지도 않겠고. 야. 종합 집중식 방식이고, 그렇게 해놨네. 반대로, 육두나, 세면대도 따로 갔네. 세면대에서 빨아야겠네. 빨 수 있으면. 현재 물은 좀. 예, 거꾸로 한번 빼본. 설사 근데 나중에 이걸 뺀다고 해도 이거 보수하는 것도 쉽지도 않겠네 이거. 야. 전에 한번 여기 욕조에 저거 망개가 한번 뿌려줘서. 예. 제가 한번 달았거든 여기 앞이 이거요? 아니. 이거요? 예. 예. 가면서 갈면서 이제 호스를 한번 이제 뭐 건드려가지고 뭐 안에서 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나는 이거 배관이고 호스는 그 밑에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석션을 좀 진행을 하고 거기 참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세척을 하려면 여기 없어야지 여기다가 석션을 할 텐데 이거조차 틈새 들어가게끔 했다 자체가 참 웃기긴 해요. 지금 빨아본데 일로 빨아야 되고 빨아 볼 거예요. 빨고 세면대도 잠깐만요. 네, 지금 집중 방식에서 지금 트랩에서 잘 안 빠지는 구조인데. 작업 진행하고 얘도 석션 작업 진행하고 쟤는 저 상태에서 한 바퀴만 더 돌려버리면 돼요. 만약에 꽉 안 조여진 거면 이거 어떻게 조이셨어요? 이게 다 분해하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이 상태에서? 거꾸로져서 그 안에 아 그 이거는 고객님 이거는 밑에 거랑 이게 와꾸가 맞아 잘 돌아가던가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랑 그래서 똑같은 걸 샀어요. 아, 그랬어요? 거. 아, 그러셨구나. 예. 제가 좀만 더 돌려버릴게요. 좀만 더 돌리면 될 것 같고. 지금 저 상태에서는 누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움직이니까. 예, 알겠어요.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마감 참 안 보인다고 참 진짜 볼 일이 없으니까 야 아니 마감 대단해 아 대단해 막아버린 거잖아 뚜껑으로 아니 이게 타일을 배관 딱 들어가는 부분에 여기랑 딱 맞춰서 딱 커팅을 했어야 되는데 저게 뭐냐 아유 기가 차. 아. 여기를 딱 여기 따고 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안 보이니까. 저거 좀 그렇다. 아이고 머리카락 망겼네. 많이 돌아가네. 많이 돌아가. 예. 네. 그 안에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는 모르잖아, 지금. 예, 네, 이제 안 움직이잖아. 내가 물이 찼으면 어떡하죠? 아, 떨어지면 안 돼. 아니, 근데 뚝뚝뚝 거리는 것 같고 그 정도 찾으면. 됐어. 이제 안 움직여. 어떻게 똑같은 걸 다 찾으셨네? 이게 종류가 많아요. 찾는데 안 맞더라고요. 야, 안 맞아. 이거 사람들이 그래서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해봐서 알잖아요. 사서 사품으로 가라고 했는데 안 맞아. 예,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욕실 용품점에서 갖고 있는 것들 다 똑같은 것만 여러 가지 안 갖고 있어요. 만약에 맞춘 걸 사려면 다 뒤져서 찾아야 돼. 또 그리고 옛날 거랑 지금 거랑 또 안 맞고.
나는 다 깨끗했거든요? 세면대 물 내려면. 지금 이제 여기가 한 곳을 다 모이는 방식, 집중 방식이라 아마 이 동시에 쓰면은 물이 잘 안 나갈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물이 배관이 차자마자 바로 나가는 구조가 아니고 여기를 보시면 배관이 거꾸로 위로 타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요거. 여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찰 수밖에 없어요. 항상 물이. 만약에 다 쓰게 되면. 여기. 요만큼. 이 정도 높이 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보시면 물을 내리게 되면 항상 요만큼이 유지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항상 요만큼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보면서 쓰시면 저 거품 나는 건 이제 같이 세제를 쓰니까 저기 거품이 올라왔던 거고. 아시겠죠? 예. 항상 저만큼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구조는. 저만큼 차야 나가고. 그래야 그 물에 차 있어야 냄새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예, 지금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아까 바닥을 보시게 된 경우고 이제 다 쓰게 되면 다 보시면 항상 저 물은 저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고여있는 물이에요. 저 물은. 그래야 냄새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온 화수가 타고 거꾸로 들어오지 못해요. 냄새가.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요? 아, 냉수 배관하고 온수 배관이요. 이게 이중 배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왜 이런 이 배관을 왜 쓰냐면 이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 배관 교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대1 교체를 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또 피복 저기 관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이런 데 연결된 데가 다 집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으로 들어와서 이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풀리면 여기서 여기 배관을 가를 수가 있어요. 빼가지고.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배관 중간에서 누수가 되면 찾지도 못해요. 잘. 예. 타고 내려오니까. 근데 문제는 요거를 원래 대부분 다 노출로, 약간 그러니까 아래층 천장에 있거든요. 요게. 예. 요 안으로 넣지 않고 따로 함을 막 묻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일단 요 시공사에서 요 방식을 뭐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방식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솔직히 보수가 쉽지도 않고요. 왜? 네. 단지 누수가 되면 이게 자기네들도 겪어본 거거든요. 이 배관을 써보니 결로도 잘 생기고 일단 첫 번째 이 배관의 문제점이 결로가 잘 생겨요. 예, 네, 결로가 생겨서 자꾸 배관 안에 누수도 아닌데 자꾸 결로 때문에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이 관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층 천장에 누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도 이런 결로적인 문제를 자기네들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공한 거 보면 여기가 이쪽은 나중에 생긴 아파트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도 다 인지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한 거예요. 왜? 결로가 물이 떨어져도 그냥 차라리 하수배관을 흘러가라. 아래층으로 떨어지지 말고. 예. 왜냐면 세종의 아파트들이 결로로 좀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 배관이. 누수도 아닌데 온도 차이에서 결로가 생겨요. 예. 그래가지고 자꾸 물방울이 타고 내려 관 타고 내려가니까 예, 그래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약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다 자기들도 아니까 이거를 저기 한 것 같아요. 예, 차라리 하수배관에다가 안에다 넣어버리는 방식으로 채택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로 부분들은 해결하고자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왜 여기다 넣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그런 배관은 안에 있는 배관이 심각한데. 예. 보통은 이게 바깥에 다 아래층 천장에 있어요, 그냥.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나중에 혹시라도 배관에서 조금씩 누수가 돼도 그냥 이렇게 흘러 나가니까 신경 안 쓰게 될 거예요, 오히려 더. 예. 하수배관 타고 내려가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또 하나의 단점을 안고 가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하수배관에 막혀서 여기까지 차게 되면 이 관을 타고 오히려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아래층 또 누수가 되는 거죠. 매한 가지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제가 봤을 때는 화재 발생이 더 높게끔 만들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 하수배관에 막혀버리면 이거는 일이 더 커지는 문제예요. 예.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예. 아니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이 시공 방식을. 그러니까 뭔가 하자를 하나 더 줄이려다가 나중에 가서 하자를 더 만들 수 있는 약간 예. 제가 지금까지 봐온 제 머릿속에 든 상식상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만약에 이게 꽉 차게 되면 정말 아르신이 넘치 저 방수가 아무 잘했다고 해도 이 하수배관 넘쳐서 여기 차게 되면은 이 틈새 다 들어가고 아르신 누수되거든요. 아니 이걸 보고 있자니 한심스럽네. 이렇게 한 만들 자체가 이걸 보고 아 진짜 딱 거기까지 지켜주네요. 두 개를 동시에 내려도 예 네, 올라오지 않고 예 거품을 좀 풀어볼까? 거품은 그 물 이면에 올라올 수는 있어요. 예 네, 예 네. 더 이상 안 올라오고 딱 그 선을 지켜주네. 여보세요? 선생님 제가 끝났어요? 예. 지금 욕실 하수가 하나 하고 왔어요. 지금 막 내려왔어요. 아, 저기 실내 작업이네. 네. 마침 딱 전화가 와가지고 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걸 한 이유가 저 배관이 직수 배관이 결로가 잘 생겨요. 이중 배관인데 저게 결로가 잘 생겨갖고 물방울이 막 흘러나오거나 이래요. 뭐 그리고 뭐 누수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부럽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